도전! 기자! 골든벨! 골든벨과 비슷한 발음의 북한 의학 용어 고든벨은 어떤 장기일까요? 정답은 직장입니다. 오늘의 골든북은 1998년 필리처상 수상작인 총균쇠입니다. 총기와 병균과 금속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책 총균쇠에서 출제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저자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 설명한 문장입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것적 차이 때문이다. 저자는 선사시대 이후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이것에서 살게 된 우연성이 문명의 우열을 낳았다고 말하는데요. 생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민족마다 역사나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환경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신경님의 시 목계당서 중 일부입니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흘에 나흘 찾아 바까본 판은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도라네. 여기서 사흘은 서울 가는 배가 한 번씩 있는 날의 수, 아흘의 나흘은 목계장이 서는 날짜인데요. 이 시에 나오는 날의 수를 다 더하면 며칠일까요? 참 쉽죠. 뭐 산수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아흘에 나흘장이 선다고 그랬어요. 자, 숫자 다 더해보세요. 4 더하기 9 더하기 2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흘이 4고 아흘에는 9고 나흘은 2라고 했습니다. 원래 답은 뭔가요? 5요. 나흘이 5입니다. 나흘이 5? 네. 그러면 답이 뭐죠? 17입니다. 17. 아. 사흘은 3일, 나흘은 4일, 아흘에는 9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16일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문으로 표기한 우리나라 국경일입니다. Constitution Day, 제헌절. Independence Day of Korea, 광복절. 그렇다면 The Memorial Day는 우리나라 어떤 국경일일까요? 성남고등학교 20번 문제. 패자부활전의 도전자의 숫자가 정해지는 문제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현충일입니다. 도전자 두 명이 남았습니다. 아쉽게 탈락한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분까지 생존되는 분, 이제 믿을 건 해저부활전 뿐. 보자, 한 번 더.